영상을 봅니다. 메추리알을 삶아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지금 물을 팔팔 끓이고 있거든요. 자, 메추리알을 여기다가요 살며시 넣겠습니다.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저어줍니다. 한 2분만 저어줘도 됩니다. 노른자가 가운데 들어가야 나중에 깔 때요 깨끗하게 까지거든요. 이렇게 노른자가 껍질 쪽에 붙어 있으면 까다가 터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 2분만 저어주고요. 저어주면 어느 정도 자리 잡히거든요. 나머지는 이렇게. 자, 2분 저어준 다음에는 이렇게 놔두고요. 3분만 더 끓이면 돼요. 총 5분만 삶으면 다 됩니다. 자, 이제 5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불을 끄고요. 바로 찬물에 건져서 담그시면 됩니다. 건져서 찬물에 담가서 미지근할 정도까지만 식혀주겠습니다. 좀 말랑말랑하고 미세하게 금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냥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돌돌돌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노른자가 가운데 들어가서 아주 깔끔하게 잘 까집니다. 그냥 고야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로 한번 이렇게 헹궈주면 아주 깨끗하게 잘 까집니다. 자, 이렇게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깠습니다. 메추리알 한 팩 이렇게 까서, 자, 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메추리알 까기입니다. 이번에는 메추리알 모양 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삶은 메추리알을요. 여기에 치자 열매거든요. 자, 열매를 따뜻한 물에 잘라서 이렇게 넣으면은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한 10분만 이렇게 메추리알과 함께 담가 놓으면요. 메추리알이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카레라이스 국물 있죠. 카레라이스를 풀어서 물에 끓여서 거기다 이렇게 담그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듭니다. 제일 만들기 쉽게 병아리 모양. 병아리 모양 만들려면 닭뼈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왕관 모양 있죠. 메추리알의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뾰족하게 왕관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이거들 여기다 뼈스를 머리 부분에다가 칼집을 내준 다음에요. 자, 이렇게 꼽아주면 이렇게 닭뼈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닭뼈슬이 된 다음에 여기다가 눈 까만 깨만 이렇게 붙이면 병아리가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자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자, 이런 식으로 톱니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얇게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왕관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왕관 모양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톱니 모양 자르고 나면 이런 삼각형 기둥이 나오거든요. 자, 이건 이렇게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병아리의 주둥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모아놔 주시고요. 저렇게 아까 한 개 꼽았잖아요. 여기다가 메추리알을, 아니 여기, 자, 이쑤시개로, 자, 눈이 될 부분을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안 보이죠? 잘라준 다음에 요거 검은 깨 있죠? 검은 깨를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게 좀 힘들어요. 검은 깨가 좀 작아서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손에 물을 묻혀서 저렇게 박아 넣어줍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한데요. 검은 깨 모양이 박히는 거에 따라서 이 병아리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눈이 쫙 잡아 째지기도 하고 안 잡아 째지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다가 아까 또 구멍을, 자, 입 되는 부분에 구멍을 하나 내준 다음에요. 요거를 삼각형 모양의 요거 당근을 이렇게 꼽아줍니다. 그러면 병아리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모양 내시면 돼요. 15분 정도 담겨졌거든요. 그럼 이렇게 양맹이를 건져줍니다. 남은 치자물 요거 아깝잖아요. 이거 치자가 굉장히 사람 몸에 좋다 하니까 여기다 밀가루 반죽해서 또 전을 구워 드시면 돼요. 요거 왕관 모양 당근 한 개 꼽아주고요. 병아리 모양 만들어서 도시락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장식하면 돼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주면 되게 재밌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부분에 조금 잘라주면 이렇게 씁니다. 자, 병아리 모양.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계속 만들면
똑같은 예쁜 병아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있죠? 이 왕관 모양이 벼슬이죠. 이거를 동그랗게 잘라서 양쪽으로 붙여주면 그 생쥐 모양도 되고 귀 모양이나 잘라주는 것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근데 제일 귀여운 건 병아리가.